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분들이 지금 초비상인 겁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선 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뭡니까? 응? 코로나19 심상치 않은 확산제 치료제 못 구해요. 치료제를 못 찾아 발만 동동, 비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한 달 새 6배, 일부 지역 치료제 부족, 이런 이야기가 지금 튀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사들이 많이 보시는 매체는 어떻게 지금 문제를 보느냐. 정부의 공급량이 한계치 도달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재고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가지고 의사들한테 빨리 오더를 줘라. 중증 질환자들에 대해서만 약품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정 나서나, 약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항상 공직은 이렇게 느린 겁니다. 공무원들은 약사분들이 처방진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못 맞추는 겁니다. 약이 없어가지고. 그 가장 위험한 후보군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이러면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분들에게 권고를 해라, 이렇게 약사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벌써 이런 5일 전부터 라게블리오 씨가 말랐다, 약국도 환자도 비명, 일주일이 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정부가 확보한 물량이 적구나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핵심 치료제인 팍슬로비드나 라게블리오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야기. 정부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정부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전국이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정부가 재고 물량을 충분히 갖고는 금세 풀었을 겁니다. 그럼 금세 해결돼야 되는 거죠. 이런 약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렘데시비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약제 품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사분이 하신 겁니다. 의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들 약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약사분들이. 정부 공급량 한계치 도달하다. 의료 대란의 코로나 급증, 치료제 부족, 중증 환자 증가 우려. 윤 정부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은 코로나 치료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건의학계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로 대형 병원 진료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증가할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들 약국 신문을 본 겁니다. 약사분들. 코로나 경구제 치료제 부족 현상이 2주째 지속되고 있지만 공급 증가나 처방 감소 등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재고 물량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처방전 기준을 뭡니까?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약품이 여러분들 없으니까 중증 질환자만 여러분들 처방전을 끊도록 그렇게 권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치료제 재고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밝혀진 것을 두려워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월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치료제 전담 약국들은 신청 물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양의 치료제 배분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약국의 치료제 물량이 전부 소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공급을. 재고가 아예 없거나 재고가 한두 개인 약국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해서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도 다수 약국에서 돌려보낸 환자가 몰리며 허탕을 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약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 약사의 관계자는 질병청 발표나 보건소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약사분들이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워낙 모든 전담 약국의 재고가 달리다 보니까 한 약국에서 약이 있다고 하면 그 약국으로 환자가 다 몰리는 상황입니다. 날이 더운데 그렇게 약국을 수소문하면 도는 환자들의 어려움이나 안전도 우려가 됩니다. 질병청이 공급 가능한 코로나 진량제 물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이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한 겁니다. 치료제 재고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이러면 더 상황이 더 발전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윤 정부 여러분들 몸에 두들겨 맞을 겁니다. 질병청이 공급 가능한 코로나 진량제 물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치료제 물량 공급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비를 못한 겁니다. 대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재고가 없는 겁니다. 질병청은 긴급하게 치료제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늘어난 코로나 처방 조제를 감당하기는 역부족합니다. 환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의사분들은 그냥 처방전을 다 여러분들 그냥 끊고 예? 약사들은 뭡니까? 처방전에 맞춰서 물량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구나. 치료제 재고 물량이 없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제때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국가적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치료제 공급량을 7만 6,043만 명분으로 6월 대비 100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4주차에 공급량을 넘겼고 7월 5주차에도 4만 2천 병분 이상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물량을 늘리더라도.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입원 사망 확률을 낮출 수 있지. 해당 치료제의 경우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고 복용 시기가 관건이다. 지금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만 처방전을 끊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매하려면 어마어마히 비싸죠. 약국 담당 부회장은 치료제가 충분히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의 연령대별로 얼마나 처방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그 비율과 치료제 소모량 등을 추계한 자료를 만들어서 질병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약사의 입장에서 전부 다 물량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약사들의 이름들 통계치를 뽑아가지고 가장 위험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쓰도록 그렇게 정부에 권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코로나 치료제 특성상 고위험 환자가 복용해 증상을 완화시켜야 중증으로 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일수록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방 대상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약이 부족한 만큼 꼭 필요한 환자의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질병청과 논의 중입니다. 약사회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약사회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처방전이 나오는 대로 코로나 치료제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 가이드라인을 조정해가지고 이런 의사협회를 통해서 이런들 전국에 다 시달해가지고 의사들이 연령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뭡니까? 엄선해서 처방전을 끊으라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의 재고가 없거나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잘못 처리하면 욕 어마어마하게 들을 겁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라게브리오를 먹고 나니 그 다음 주에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나이가 있는 기저질환이라 그것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약국에서는 팍슬로이드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많이 아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글을 남기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